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은 빚만 늘어가고 있다. 이 주공 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공사가 없는 상태. 3년 전 시공사와의 갈등 때문에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문제는 전 시공사에서 부담했던 이주비에 대한 이자였다. 이자가 지금 3억 한 3천 내지 4천 정도.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조합원들이,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내고 있고. 그걸 못 내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못 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체되니까, 은행에서는 경매로.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했다. 권 씨도 5년 전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받았다. 볼 때마다 막 기가 차지. 여기 딱 내 생각에는 1년 반에서 2년만 가면 우리는 손 털고 나가야 돼. 지금 매매가 안 되거든요. 재건축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이렇게 그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2년만 더 가면. 현재 권 씨의 아파트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이주비 9,100만 원 대출에 이주비에 대한 한 달 이자는 50만 원. 총 5년 동안 이자를 낼 경우 이자만 3천만 원. 권 씨의 아파트는 그대로 공중 분해되는 셈이다. 이주비 이자를 내기 시작한 지 햇수로 3년째. 시공사가 나간 후 주민들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아,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고 뭐 저건 뭐 도대체 너 앞이 안 보이는 거지. 이주비 받아 나왔고 전세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네 조금 이따 그 융자 저 이자 이주비 이자까지 내니까네 전부 다 빌린 이자 줘야지 전세사를 이주비 줘야지. 그런 지가 얼마 2년 전이니까 지금 3년째 접어드니까 다 전세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 지금. 또 빚 내갖고 또 전세금 혹시 사고 있지. 그러니까네 완전히 거지 다 댕기지. 그나마 관심 있는 업체를 다시 이체로. 이 조합의 빚도 200여억 원. 현 조합장이 시공사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시공사에게도 몇 번이나 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상당하죠, 그거는. 우리는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그 불과 우리가 보내기 전 한 5년 전만 해도 서로 지금 경쟁을 하려고 말이 수주를 따려고 경쟁을 한 이런 단지인데 아무리 5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기로서니 그만큼 보내고 홍보를 하고 전화까지 다 돌리는데도 학문대도 어떤 프로를 대시를 하는 데가 없다는 거는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참 진짜 황당할 정도로 객실적으로 느낀 겁니다. 현재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 가운데 착공이 된 곳은 불과 8곳. 건설 경기가 악화돼 잠시 사업을 보류하거나 착공을 연기한다는 것이 시공사 측의 입장이었다. 재개발 열풍이 부산을 휩쓸었을 당시 사업성이 좋았던 구역마저도 시공사에서는 건설 경기를 이유로 착공을 연기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분양을 해보든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착공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시장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좀 속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냥 침만 발라놓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건설사들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를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7년 부동산 경기 침체 후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은 악화됐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이외의 사업을 미루기 시작했다.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건설사는 사업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일까? 실제 시공사와 조합의 가계약 내용을 보면 시공사의 착공 예정 일시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은 또 사업 시행 주체가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민간 개발 사업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행정청에서는 뭐 이게 주민들이 하고자 했을 경우에 그걸 또 제재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게 예행을 조금 조속하게 빨리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행정 지원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하기는 안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청이 자기들이 인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행사를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합이 해온 거에다가
형식적으로 사후 보충적으로 뭘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살펴보면 조합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구청이 질의를 해요. 구청이 질의해서 구청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 서울시에 질의를 해요. 부산시에 질의를 하겠죠. 아, 민간조합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면 이거 뭐하러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 480여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부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비구역 487곳 가운데 107곳을 해제한 것.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백수십 군데를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막 좀 뭐라 그럴까요? 구역 지정을 승인을 했다는 그 자체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당시 구역 지정 승인에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일까? 2005년도 당시만 해도 경기가 엄청 활성화됐어요. 그때는 그냥 바로 하면은 뭐라 합니까? 분양이 타는 거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욕구라든지 대형사들이 부추김 이런 걸 통해서 지구 지정을 안 해주면 도저히 행정을 못할 정도까지 가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걸 안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었다고요. 서울 지역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지구 600여 곳 가운데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현재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소송 분쟁이 사업 지연의 이유였다. 이 가운데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도 20여 곳 정도. 이게 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나마 서울은 뭐 2006년 정도까지는 이제 막 부동산 붐에 이제 편성해서 이 그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해서 뭐 이른바 이제 성공적으로 이 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8년 이후로는요, 2009년 이후로는 그렇게 정말 뭐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렇게 아주 잘 분양에 성공한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갈수록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 겁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원론적인 것이었다. 이게 시장 경제에 놔두면 자동스럽게 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물러서고, 할 때는 또 들어오고, 그 책임은 복린 당사자 책임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라 해도 판단 아니면 안 가야 되는 부분이고. 슬럼화 돼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다 허물어진 폐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행정관청의 태도는 무책임해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엄연한 공공사업입니다. 행정관청은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주민과 토착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